반갑습니다. 촛불 배정규입니다. 이 동영상은 제 유튜브 영상을 처음 시청하는 분들을 위한 동영상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하고 있는 강의, 유튜브 강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958년생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나이가 66이죠. 만 나이로요. 그리고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했습니다. 제 전공은 심리학, 심리학 안에서도 임상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는 계명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나서 1986년도에 서울대병원 정신과에 들어가서 86년, 87년, 88년, 3년 동안 임상 심리 수련을 했습니다. 주로 수련했던 내용은 종합 심리 검사, 를 해서 진단 소견을 내는 그런 업무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제가 비록 의사는 아니지만 심리학자지만 정신과적인 진단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지식과 또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년 3월부터 시작해서 86년, 87년, 88년, 89년 2월까지 고박 3년을 서울대병원에서 수련을 하고 89년 3월에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부임을 해서, 그러니까 처음 전임 강사로 시작해서 전임 강사, 이후에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까지 해서 2013년도까지 총 25년간 대구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년 퇴직을 한 10년쯤 남기고 일찍 퇴직을 했고요. 퇴직을 하고 나서 좀 지나서 2017년도에 대구에서 재혼심리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경기도 양평에도 재혼심리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대구에서 상담을 하고, 한 주는 경기도 양평에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대구와 양평을 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재혼심리상담센터는 저 말고 또 부원장이 두분 계십니다. 한 분은 김재은 부원장, 또한 분은 김시우 부원장이고요. 이분들은 다 대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에 촛불 배정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한 500편 이상의 동영상이 올려져 있고, 이 동영상들은 전부 다 조현병, 조울증, 조현정동장애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망상, 환청, 이런 것들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저는 심리학 안에서의 주 전공이 임상 심리학이고, 임상 심리학 안에서도 조현병, 조울증, 조현정동 장애, 이쪽이 주 전공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현병, 조울증과 관련된 가족 교육을 시작했는 게 1993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교육을 해왔는데, 중간에 조금 교육을 소홀히 했던 시기도 있었고, 열심히 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열심히 했던 시기로만 따지더라도, 그러니까 1993년에 교육을 시작해서 처음에 초기 한 7, 8년 엄청 열심히 매주 토요일마다 교육을 했으니까요. 7, 8년. 그 다음에 재혼심리상담센터를 2017년도에 만들고,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까지 교육을 배우고 있으니까 한 7, 8년. 합해서 한 15년 정도는 교육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조현정동 장애에 대한 이 교육에 있어서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시작했고, 또 가장 교육 경험이 많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교육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단지 병에 대해서 가르쳐 주자는 것이 아니라, 병 관리를 잘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삶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같이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병이 낫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병에도 불구하고 삶을 잘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당사자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도 참 많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지식을 우리 당사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줌 교육을 하고 있고, 일요일에는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질의응답을 줌으로 하고 있고, 저녁 7시에서 9시까지도 질의응답을 줌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줌으로 하고 있는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하는 교육은 매주 목요일, 한 번은 대구에서 하고, 한 번은 양평에서 하니까, 각각은 대구에서 한 달에 두 번, 양평에서 한 달에 두 번,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교육을 하는데, 이것을 6개월 과정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요 교육 과정은 이제 올해 9월부터 현장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되고, 또줌 교육도 올해 9월부터 새로 시작해서 이제 1년 과정이 새로 시작이 돼요. 줌 교육은 한달 단위로 저희가 이제 등록을 받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줌 교육은 수시로 등록하시면 되고요. 요 현장 교육은 지금 9월 초, 지금 이제 등록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쭉 올리는 영상과 그리고 이제 줌 교육 그리고 또 현장 교육의 교재를 이때까지는 교재가 없이 그때그때 프린트물로 내주고 강의를 했었는데 요번에 교재를 엮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교재가 나왔는데 그 교재가 요겁니다.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와 가족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의 교재고요. 요거는 아쉽게도 아직까지 출판사에서 정식 출판은 못했고 아직까지 한글 파일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제가 강의하는 강의 PPT와 그 다음에 이제 몇몇 한글 파일과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식 출판사에 출판을 못했고 재은심리상담센터에서 주문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053-616-6666, 053-616-6666 재은심리상담센터 로 연락하셔서 이 교재를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교재는 한 권당 3만 원입니다. 물론 우편 비용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내용은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병에 대한 관점, 2부 낫기 위한 방법, 3부 증상 관리, 4부 회복을 향한 과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늘 강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조현병 조울증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질문 12가지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 병이란 무엇인가? 2. 무엇이 문제인가? 3.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원인이 무엇인가? 까지 해서 이 부분이 이제 병에 대한 관점이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 발병 이후의 경과는 어떠한가? 6.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7. 낫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부분이 낫기 위한 방법. 그다음 8. 증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증상 관리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보자면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그다음에 불안, 분노, 폭력 대처법. 그다음 망상 환청 대처법. 와해 증상, 음성 증상 대처법. 그리고 조울증 관리법.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부 회복을 향한 과업과 관련해서는 9.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10.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돕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사실은 병 관리와 관련된 두 가지, 그리고 삶을 잘 살아가는 것과 관련된 두 가지인데요. 병 관리와 관련된 두 가지라고 하는 게 하나가 약물 복용을 꾸준히 하는 것, 요것이고 또 하나가 증상 관리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상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증상 관리를 잘해서 한 번씩 위기가 오니까 위기 관리를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요거를 잘하는 거. 요렇게 해서 약물 복용을 꾸준히 잘하는 것, 증상 관리를 잘하는 것. 요게 병 관리를 하는 방법. 병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고, 삶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해야 될두 가지가. 하나가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 하루하루의 생활을 선순환적으로 살아가는 것. 요런 생활 습관을 갖는 것. 또 하나가 확고한 삶의 목표를 갖추는 것. 요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요게 합해서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를 공부하고, 뭐를 해야 되느냐? 요거를 공부하고 요거를 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당사자가 스스로 자기 일이니까 자기가 해야 되겠지만 활성기 때 당연히 당사자가 이거를 못 해내고 또 회복기 때에도 당사자가 스스로 혼자 입으로는 못 해내니까 가족들이 배워서 옆에서 거들어주고 도와줘야 돼요.
당사자보다도 가족이 2, 3년 앞서간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이 먼저 공부해야 되고, 가족들이 먼저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공부해서 당사자를 도와줘야 되고, 어느 날인간 당사자가 스스로 자기가 할 일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분들이 당사자와 또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가족 환자 관계를 더 좋은 관계로 개선해 나가야지 되고, 또 그렇게 하는 대화법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를, 당사자를 잘 수용해 줄수 있어야 되고, 잘 지원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돕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요 책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실 때이 책을 가지고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이때까지의 강의도 그렇지만 앞으로 원래 9월부터 올라가는 제 유튜브 강의를 보실 때는 요 책의 순서대로 쭉 강의를 하면서 제가 저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이 책을 가지고 계시면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시겠죠. 이 책은 재은심리상담센터에서 주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은심리상담센터 연락처는 0536126666, 0536126666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이상으로써 저 자신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교육 내용, 교육 교재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